안녕하세요. 신한류 뉴스의 정지연입니다. 세계 속에 불고 있는 두 번째 대한민국 열풍. 오늘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주목을 받았을까요? 오늘 소개해드릴 한류 뉴스는 프랑스 파리 중고교에서도 시작된 한국어 열풍입니다.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한 중고등학교가 네 곳으로 늘었다는 소식입니다.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은 파리시 교육청이 최근 장송대사의 고교에 한국어 수업을 정식으로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. 이로써 파리에서는 귀스타브 플로베르 중학교 등 총 네 곳의 중고교에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개설됐습니다. 장송드사이 고교는 그동안 토요일에만 비정규 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오다가 최근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편성했는데요. 학교 간 연합 수업 방식으로 개설된 이 고교의 한국어 수업은 파리의 다른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한편 프랑스에서는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 등 한류에 힘입어 청소년들의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인데요. 이에 따라 프랑스 교육부는 올해 초 한국어를 대입 입학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의 23번째 공식 외국어 교과 목록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. 유럽 대륙에도 한류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르네요.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로 세계 구석구석으로의 확산을 꿈꾸는 신한류. 신한류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할게요.